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사회 번영과 쇠퇴를 낳는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 연구소에 재직했던 1930년생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 우파 즉 사회에 대한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질과 집중 혹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지식의 사회 과정에서의 지식의 역할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 의견은 한마디로 지식의 거의 모든 것을 제대로 우파와 좌파는 다르게 봅니다. 아주 다르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손에 쥐는 성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도 지식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합니다. 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 무식하면 비용을 크게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의 의학인은 정말 참 이게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이죠.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대체로 사회적 의사결정에 불충분하며 흔히 자신의 개인적 결정을 하는데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저의 해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주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업 현장에서도 불충분한데 생업을 떠난 현장에서는 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이야기는 어떤 복잡한 사회와 그 진보는 오로지 지난 세대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의 동시대인들의 지식을 전달하고 종합한 수많은 사회 제도들 때문에 가능하다. 저의 해설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위정자들의 머리를 차지했던 부분은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런 관료들과 그런 사람들이 핏눈물을 흘리면서 에너지를 자립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원자력 산업을 필사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전혀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이성만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토마스 소웰이 설명하는 지식에 대한 관점의 문제는 어제 이야기도 아니고 고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인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식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다시 또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약적 비전은 주로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인간성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지식을 무엇보다도 경험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세월을 두면서 제거해가면서 매 세대의 나날의 경험으로부터 발전한 전통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불투명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다. 개인의 생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식이 불완전한데 더욱이 생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공직에서 발휘하는 지식은 더더욱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다양한 간섭은 지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정부 간섭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과는 처음부터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성급히 거두기 위한 목표를 두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은 정치가나 관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불완전성 때문에 참담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20세기에 걸출한 사회 철학자인 프리드릭 폰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과거의 경험이 통합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모든 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만 지식의 증가는 문명의 성장과 동일시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이 우리 지력의 일부는 아니며 우리의 지력이 우리 지식의 전부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과 기술, 우리의 감정과 태도, 우리의 도구들과
법과 우리의 제도들은 모두 덜 적합한 행동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과거 경험에 대한 적응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지식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행동에 불가피한 토대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크의 경험 지식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인류가 살아오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사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과정에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제한적 비전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른바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 인간 본성은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주로 당대에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유의 결과와 이성에 큰 비중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과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자주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청산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세월을 두고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지식의 축적을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이론, 신정보, 신지식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갑자기 출현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나 지식은 엄정한 검증과 경계를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하이에크 교수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소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제한적 비전 을 가진 사람들, 인간 본성이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는 사람들,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중심에 신중함이라는 것이 항상 놓여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전두환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내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그냥 경제 대통령이와 한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인간 본성을 개조가 가능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식과는 아주 크게 다른 거죠. 토마스 소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제약적 비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통한 지식의 적용에 대해서 제한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토마스 페인의 그 유명한 책 제목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성의 시대를 개막한 책 제목입니다. 18세기 무제약적 비전의 전형적인 견해들이다. 무제약적 비전의 이성은 제약적 비전에서 경험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무제약적 비전의 대표 주자인 윌리엄 고드윈은 경험은 이성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윌리엄 고드윈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지혜를 대개 무지한 자들의 환상으로 봤다. 윌리엄 고드윈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토마스 소웰은 다시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무제약적 비전에서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지식은 전문적이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회적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화된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풀었으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윌리엄 고드윈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이성 가운데서 특히 사회 엘리트 계층의 이성,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이성,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의 기준을 둬가지고 과거의 역사적 축적이나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급격한 정책이나 이런 걸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은 생업의 현장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과 관련될 수 있는 이 지식을 아주 업순적인 가볍게 여기는 경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주의나 좌파적 그런 정책이란 것은 실패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온 구석구석마다 그냥 개입을 해 나갈 테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데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18세기 정치 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 같은 인물인 거죠. 무제약적 비전을 옹호한 자들인 겁니다. 토마스 소웰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인들의 편협한 개념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교조주의적인 사람들을 장기판에 서로 다른 말을 배려하듯 자신이 쉽게 큰 사회에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배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생각을 가장 해모했으며 이런 생각을 누가 했으며 플라톤이 이야기했죠. 모든 정치 이론가들 중에서 군주가 다니는 것 가장 위험하다고 선언하였다.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고 각자는 자신의 생업에 관해서 분산된 지식 가운데 일부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그가 근로자든 사장이든 전문가든 정치가든 고위관료든 모두는 자신의 생업 분야에서 한정된 특수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듯이 전문가나 정치가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더 많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 모르는 정치가가 나서서 어느 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를 외치게 됩니다. 원전 산업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60년간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한숨과 한탄과 집념이 쓰린 것이고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의 원대한 이념과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대들은 에너지 자립을 지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념을 불태웠기 때문에 오늘날 원전 생태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단순간에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한순간에 탈원전 정책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이성이 절대적이다. 내 이성이 옳다. 그자말로 이성의 시대에 걸맞게 행동한 겁니다. 내 이성이 전 세대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판단이나 경험보다 더 우월적이다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들의 지식과는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소웰의 그런 비전에 충돌이한 것은 과거 이야기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지 그냥 당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의 시대 이성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지었으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죠. 이런 방송을 청와대 계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토마스 소웰 교수 비전의 충돌이란 책에 나오는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성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번영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